160 하나와 350 하나를 이용해서 테디베어 요술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160은 손바닥에서 놓은 상태에서 손바닥 길이만큼 남기고 바람을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바람은 살짝만 빼준 상태에서 매듭을 살짝 씌워줍니다. 작은 방울 하나 만들고, 이어서 한 9cm 정도의 방울로 고리 방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람은 살짝 밀어서 압을 낮춰준 상태에서 꼬아주고, 그 다음, 고리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같은 크기의 고리 방울을 연속해서 4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총 5개의 고리 방울을 만들었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작은 방울이 가운데에 놓여집니다. 남은 길이에서 꽈배기 꼬기를 해서 봉을 만들겠습니다.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꼬아줍니다. 끝까지 꼬았으면 끝에 꼬리를 이용해서 걸어줍니다. 밑에 봉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350 위에서 테디베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50을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바람을 이만큼만 넣어주겠습니다. 매듭을 지은 상태에서 먼저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 머리의 뒤통수가 되는 부분인데요. 풍선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꺼줍니다. 그다음 얼굴에 볼과 귀, 이마가 되는 방울을 연속해서 5개를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볼이 되는 방울, 그다음에 귀가 되는 방울, 그다음에 이마가 되는 방울, 다시 귀가 되는 방울, 그다음 다시 볼이 되는 방울. 5개를 만들어서 5방울을 함께 잠궈줍니다. 잠금 방울 가운데로 첫 번째 방울을 넣어줍니다. 넣었을 때 앞모습입니다. 다음 양쪽 작은 방울들은 호주목고기를 이용해서 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얼굴의 앞모습과 뒷모습입니다. 유통이 되는 팔과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4개의 방울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와 네 번째 방울이 팔이 되는 방울로 약간 좀더 크게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잠가줍니다. 이 되는 방울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다리 사이에 있는 꼬임을 걸어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배가 되는 방울인데요. 등이 되는 방울보다 약간 더큰 방울로 꼬아 꼬임이 있는 자리에 잠가줍니다. 터트려서 제거합니다. 앞서 만들어 놓은 봉이 되는 방울, 이 주입구 방울을 바짝 당겨 늘려주고, 주입구를 이용해서 곰돌이 아래쪽 밑에 꼬임에 걸어줍니다.
테디베어를 봉에 연결을 한 모습이고요. 봉의 앞모습, 뒷모습입니다. 봉이 완성됐습니다.